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사 맛있게 하셨죠? 예. 90회제에 한번 확인 설명, 확인 설명에서 한번, 이런 문제는 이제 항상 시험 문제감으로, 예, 90회지. 한번 이제 문제집에 90회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확인 설명, 확인 설명에서는, 이렇게 꼭 시험 문제 하나 정도는 꼭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겨울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4번째, 27회 때, 나왔었던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토지의 중개성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이제 대상 권리를 이렇게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 없으니까 관리 없더라. 근데 비선호시설 이런 것도 이제 핵폐기물 시설 또는 축사 이런 게 있을 거니까요. 먼저 그 박스에서 해당되는 것을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확인 설명서 작성할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올해부터는 뭐 기업번, 니은번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몇 개냐 이렇게는 안 낼 겁니다. 먼저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의 유무 나오겠죠. 토지 옆에 핵폐기물 시설이나 축사. 축사가 있으면 비 올 때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중개할 때도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비 올 때 아니면 또 비 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축사 같은 거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토지만 있으니까 땅만 있으니까 일조량 그리고 환경조건, 일조나 또는 소음이나 진동 이건 필요 없겠죠. 꼭 주거용에 주거용에 환경조건이 꼭 들어갑니다. 영업용도 없었습니다. 일조 이런 것들은 상가에도 필요 없었습니다. 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목도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교 문제가 여기만 잠시 나왔었고 심하긴 안 했는데 어려우면 내볼 수가 있습니다. 일조량 땅만 있으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필요 없겠죠. 뭐 경비 아저씨도 없었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니까 여기 나왔네요. 관리 주체. 그러니까 여기 경비실 있다 없다. 땅만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선호 시설 여긴 들어가는데 나란히 두 번째, 세 번째. 지금부터는 기억년 디귿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법상 토지 당연히 들어가죠.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그 땅에는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 네, 접근성 안 들어갈 때는 들어갑니다. 접근성 등에서 입지 조건 먼저 뭐 여기는 주차장 여부는 없겠지만요. 먼저 여기는 접근을 어떻게 할까 도로 이런 여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접근 시설 할 때도 여기도 잠시 나옵니다. 뭐 버스, 지하철 요 정도까지는 접근성 정도 당연히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긴 첫 번째 비선호 시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법상 이용장 거리규제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근성 들어갑니다. 꼭 두 개 같은데 세 개, 세 개 정도가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심하게는 안 나왔었는데 요때 이제 잠시 나왔었고 라고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항상 우리 많이 봤었는데 이제 거래계약서는 요거는 한번 이제 내용들을 한번 거기 아마 체크는 안 해봤을 겁니다. 거래계약서. 그때 나왔던 15번의 거래계약서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의 4페이지에 16번째 근데 항상 우리 거래계약서는 건물조교 요 건물조교 여기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기재상 아마 기재상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나올 거다.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4페이지에서 16번 거래계약서.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정도의 동그라미시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줄 서식이니까 서식을 아예 국가가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강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다. 소식 없다는 문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만들어 쓰래요.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글자만 지금 따봤습니다.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제 앞글자 따놓으시고요. 거기가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네, 첫 번째고요. 매도 매수인 누구냐 그게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표시, 토지에
그리고 건물의 소재 면적,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리계약서에 나오겠죠.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어떤 땅, 그리고 어떤 건물을 거래했냐, 입니다. 자, 사람도 나올 거고, 물건도 나올 거고, 이제 조가 이제 조건. 자, 이놈 조건은 정말 여기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건민용 계약서에 여섯 개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배우셨던 부동산 거래신고도 나오고, 그리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아홉 개도 나오고, 1차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입니다. 조건계약 꼭 한 문제는 반드시 1차에서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 안 한다. 기재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하고 가출주니까, 그리고 작성일자가 아니라고 씁니다. 교부일자. 자, 이는 뭐래요? 인도일시. 건물 언제 줄래? 토지 언제 줄래? 잔금 치를 때 같이 줘야 사고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권은요, 권리 이전이네요.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 권이 뭐더라 그러면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도 지급에 관해서 그런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거래 예정 그러지 마라. 거래 금액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 받았을 시기 나오네요. 계약일. 요 계약일도 어디든지 다 나옵니다. 정말 조건하고 기한은, 요 조건 기한하고 계약일. 여기는 뭐 부동산 거래신고가 됐건, 건민용 계약서가 됐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됐건 다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약은 이제 약정 내용. 그러니까 조건하고, 그 다음에 약정 내용은 없으면 놔둬라. 그러니까 있으면 써라. 정말 아예 단서 하나 없이 깨끗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요. 잘 안 읽는데 시행령. 자, 시행령에서 건물 조교가 확인 설명도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적이 수도권 토벽 저런 것도 시행령.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의 대상 권리를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보셨던 거기는 시행 규칙 서식에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시행령의 아홉 개가 나온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냈습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미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는데, 여기다가 또 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꼭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던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는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정.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 자,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저기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자,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이 있으니까요. 확인 설명에 했던 거, 있었던 거, 썼던 거, 거리계약서에 또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더블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주의. 뭐, 나머지 것도 수도권 토백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찾아봐. 아마 올해는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교 보존 보실까요? 작년도 시험 문제 서명 또는 해서 이제 어디 틀렸게 그렇게 비겁하게 냈었다. 좀 이따 이제 그건 간단하니까 오늘은 안 보겠지만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하고 중개 행위를 한, 그러니까 소속이 그냥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함께.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군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함께 서명 뭐 하라고요? 서명 및 날이.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저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다고 했으나 몇 년 동안? 5년. 자, 요 보존 기간 몇 년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년도는 틀렸고, 거리계약서는 작년도는 또 맞게 나왔고, 정말 매년 나오니까 주의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주사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그리고 둘 이상 거리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게 탈세니까 국가가 좀 탈세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뭐 등록취소까지 때릴 거야. 이거 업무정지밖에 못 때린다 그러면 X,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할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지가 커봐야 6개월. 그리고 별표는 3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잠시 놀면 되지. 자, 작성교부 보전. 이건 사장님한테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1번 꼭 주셔야 됩니다. 소속한테 작성, 그리고 교부, 그리고 보존의 의무가 있다. 그거 틀렸다. 임시험 문제에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 정지 1번, 작성교부 보정, 거긴 꼭 미주로 한번 잘 넣으시고요. 사장님만 써라. 그리고 사장님만 5년 동안 보존해라. 확인 설명서도 그렇습니다. 정호번호는 의무가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맨날 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보실까요? 거짓.
우리한테 등록 취소까지 떨어졌던 거짓은 종업원한테 자격 정지 약간 더 약합니다. 종업원이니까.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방 여기도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헷갈리실 것 같으면 그 소속 서명 및 날인에다가 작성 교부 보존 제재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또 나올 때가 됐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가 그 포함한다. 그러니까 방문 안 해도 된다. 요거 작년 때도 몇 개는 이제 언급을 거의 했었고요.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 확인서,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실무교육 전산으로 확인된다. 그럼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된다. 뭐 사진 안 내도 된다. 그건 아닌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전산을 통해서 시장님 확인을 보면 안 해도 된다. 뭐 반드시 내야 된다. X. 그리고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옳은 것을 해서 그냥 1번이 바로 전자문서 가능하다. 자, 올해는 또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해볼 겁니다. 종업원 고용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인장 등록 가능합니다. 작년도 안 했습니다.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꼭 방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 했다고 신고할 때, 자, 이건 협회가 이미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문서를 포함을 하니까 꼭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이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증 싸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액자 좀 떼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봤을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분사무소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세요. 방문.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올해도 이제 분명히 4개. 자, 요 중에서 이제 안 낸 것도 있으니까 인장 등록 특히 주의하세요. 뭐 보증 설정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너가 안 낼 수 있지만 요 두 개만 나란히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 가서 이제 작성. 자, 요건 이제 올해 이제 자, 기재상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옳은 거 참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거리 가서 작성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잘 나가다가 저 끝에가 이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는 작성할 수, 여기는 아예 뭐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작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소식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를 뭔 소식을 정했대요? 그건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거기가 소식이 있대요. 주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뭐 당연히 보니까 틀렸죠. 지금 거래계약서 뭔 3년이래. 자, 먼저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자, 올해는 또 여기다가 3년이라고 했지 작년 때는 맞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되나. 3년이라는 몇 년? 5년 당연히 알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여러분 제재 보실까요? 꼭 가다가 제재 물어.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그리고 등록취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보존기간 동안 그럼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았는데, 작성교 보존하지 않았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요. 아닙니다. 저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제재가 이제 꼭 이렇게 한 문제씩 꼭 낀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애매하면은 나중에 둘 중에서 고르다가 고르면 꼭 내가 고르면 맨날 틀려.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또 바꿔서 생각했더니 또 오래 생각이 또 많네. 이러면서 정말 아주 환장하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문장 나왔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교불자는, 아까 조교는 뭐래요? 교불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상이 아니래요. 거래계약서 기재상에 들어가요. 그거 하나 안 쓰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조교 할 때 조건. 그 옆에가 교불자였습니다. 확인 설명서 교불자. 기재상에 들어가요. 자, 네 번째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소속 공인주사가, 그리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행위를 했대요. 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 공인주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맨날 여기다 대표자 그러더니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맞죠? 함께 서명,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맨날 틀리게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틀리게 할 겁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맞습니다. 대표자 X.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X. 두 군데. 자, 누구냐?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요. 서명 미십니다. 자,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옆에 이제 16번, 저건 아주, 자, 거의 뭐 내본 적이 없었는데, 자, 순서대로 보면은 또 거기는 금방 찾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참고만.
그것 다 아예 숫자를 다 빼갖고 다 정리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를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오실까요? 18번째. 그 옆에 20번. 이 두 개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1학년 일반은 맨날 봤었고요. 아, 올해도 뭐, 당연히 하나. 유사 사무소 해가지고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금방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근데 명시된 게 아니래요. 그럼 뭐 3년짜리 하나 찾으래. 그럼 증서를. 이런 것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라고 그 사이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유사 사무소 갖고 11개. 그리고 증서해서 투기까지. 뭐 무거운 줄.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당연히 들어가죠. 양도 대여. 여기도 1학년 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맨날 같이 다녀. 양도 대여가 될거 개시가 될거 그리고 반납이 될거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저렇게 뭐 양도랑 안 써줘도 대여나 양도나 갖고 여기도 양도. 자, 첫 번째 1번, 2번 그 두 개가 나란히 양도. 양도, 등록증, 자격증, 양도, 1학년 일반 맞아요. 그리고 사무소 남았네요, 사무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이거 뭐 뻔히 알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제 벌써 나왔네요. 직접 쌍방. 직접 쌍방 손에 입힌다고. 저건 몇 학년이더라? 4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몇 학년입니까? 3학년. 뭐 답은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뭐 정리만 하면 이런 건 아주 그냥 한 30초 만에 그냥 거져주는 문제 조시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도 사무소다. 5번 볼까요? 1,000만. 그 밖에 이동이 용이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여기는 1학년입니다.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3페이지 과태료 뭐 부가권자 이런 것들은 가끔씩 저렇게 나오고요. 앞쪽이 아마 조금 더 괜찮은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20번 자 교육. 자 올해는 아마 교육인데 작년도에 간단하게 틀린 거. 그 답착들은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는 옳은 거. 자, 형태도 거기 예상됩니다. 자, 개업의 이제 교육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주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인데 저기 가다가 무슨 연술 교육을 받는데요. 자, 먼저 볼까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고자, 대표자 대고자, 처음에 대고자 할 때 뭐 받더라? 일단 사무소, 그죠? 실무 교육과입니다. 벌써 잘 나가다가 저기 끝에 보니까 연수 교육 이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바른데 대고자 하는 공인사는 고용신고 이전, 그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연수 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실무 교육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무슨 공인중개사 거기다 이제 여기 책임자 말고 뭐 소속 공인중개사 문장으로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때도 무슨 고용신고 그려놨습니다. 신고일 전 이래야 되는데 아마 문장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실무제 자체가 이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고일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라고 해야 돼. 연수가 아니라 실무교육. 그 교육이 틀렸다. 그 소리 합니다. 맨날 저런 소리 할 거고요. 올해도 또 운용해서 낼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요? 폐업신고하고 나서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얼마를 잘 활용하면 또 받으라고 안 할게. 다 아니까. 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그럼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자, 1년 이내니까 365일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366일부터 다시 실무교육 받아. 그럽니다. 여기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답은 그냥 2번 편하게 나왔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제, 자, 3번에서는 1개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실까요? 시도지사. 그리고 연수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그리고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은 후 요금 맞았습니다. 정말 속에서 욕 나오니까 2년 전에 하면 이제 받을 겁니다. 8만원 내놓고 중급도 안 돼줄 건데 와서 교육을 받으래. 얼마나 욕이 나오겠어요? 요금 맞았는데 2년이 되기 근데 1개월 전이네. 아주 숨 넘어가겠다기입니다.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그것만 살짝 또 바꿨죠. 그죠? 2년, 그리고 2개월 전, 그리고 이틀, 그리고 두 사람. 아주 쌍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1개월 때문에 틀렸다. 뭐 뒤에는 맞아요. 연수교육의 일시나 장소 등을 당사자한테 통보한다. 작년도 시험 문제 뭐 뒤에 이제 안 풀어볼 건데 여기다가 공고한 후,
당사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그런 거 전혀 없구만. 그걸 치사하게 또 작년도에는 살짝. 그 답은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것도 딱 3번에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는 일단 1개월 때문에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시간은 매년 물어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연수.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나?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그럼 27일, 28일이라고 해야 되나? 자,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아니죠. 이거는 직무교육. 소속 말고 중개보조원이 받는다는 직무교육.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얼마래요? 12에서 16. 12에서 16시, 28에 16. 28에 16입니다. 하루는 오전만, 아까 이제 식사하시고 저기 집으로 가시라고, 아예 사무소로 가시라고, 4시간 빼준다고 했습니다. 12에서 16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X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아까 2번 맞더니, 보실까요? 자, 바로 이제 여기는 만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어차피 폐업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나 소속이나 중개보조나 우리 개업이나 다 똑같아요. 1년 이내, 1년 이내래요. 그리고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는 또 커피를 타겠대요. 근데 1년 안 지났대요. 근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받아야 한다거나, 안 받아도 된다. 아까 2번을 맞게 설명하더니 여기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입니다. 거의 뭐 힌트 주고 있네. 5번은 X 몇 번이라고요? 2번. 이런 건 아주 괜찮았습니다. 2번이 바로 정답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포상금. 요 포상금은 정말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딱 요 문제가 요거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올해 나옵니다. 작년대는 설명 문제 간단하게 나와서 요 포상금은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다 뭐 무거운 양도해라 하면서 이제 보셨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것 같으니까요. 한번 포상금. 포상금 갑은 얼마고 을은 얼마고. 그러니까 요 박스 거의 내용만 살짝 달라지지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내용입니다. 27회 때 냈었고 28회 또 설명 문제 냈었고 그리고 올해는 나오고 그전에도 지금 계속 그랬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꼬르셔야 됩니다. 아마 모의고사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자, 아직까지는 포상금 받는 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포상금 좀 아닌 것도 나올 거예요. 아닌 건 아예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설 등록한 바로 누구예요? A하고 B를 각각 두 건을 신고해 놨답니다. 욕심도 많아. A하고 B를 각각 고발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보실까요? A는 공소 제기를 했고, 자, 갔대요. 공소 제기. 포상금 나와야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A 옆에다가는 50만원 써놔야 되겠네, 얘기입니다. 나오니까. 근데 B를 보실까요? 자, B는 혐의가 아예 없대요. 무혐의. 무혐의는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혐의가 없다 그렇죠? 그럼 부정한 게 아니래요. 아주 큰일 났다. 이게 바로 무고죄입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라 혐의도 없는 사람 신고하면 무고죄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게입니다. 그러면 B 옆에다가 완전히 그냥 꽝을 써놓던지 0이라고 써놓던지 그러면 A 한 건 50만 원인데 그걸 누가 신고했대요? 저기 갑이. 그러면 갑 위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보입니다. 갑이 벌써 첫 번째는 50만원, 100만원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을입니다.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뭐 어차피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등록하면 나와. 그리고 C를 신고했대요. 근데 여기를 봐야 됩니다. 무죄래.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달라질 겁니다. 요 무죄는 계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럼 이제 잘못 계산하면 금액이 이제 안 맞아요, 여기입니다. 저기 그냥 얘는 있을 겁니다. 박스, 여기 아래쪽에 지문에는 있을 건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나 먼저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무혐의하고 무죄가 아주 헷갈립니다.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으면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무죄는, 무죄는 포상금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죠, 나와. 여기 나옵니다. 왜요? 갔으니까. 공소제기가 돼서 이제 갔으니까 포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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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나온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힌트 주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은 공소제기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아예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갔다 가서 유죄 무죄는 아예 안 가립니다. 포상금 나와. 그러면 C한테 나옵니다. C 자, 50만원 써놓고 그걸 누가 신고했대요? 우리. 그럼 저 앞에다가 을, 제일 첫 번째 앞에다가 을에다가 50. 정말 나란히 갑도 50, 을도 50.
야, 괜히 또 갑에다가 100만 원 우리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계산 잘못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꼭 세 번째 가면 갑과 을은 자꾸 만나다 보니까 둘이 친해졌습니다. 그냥 둘이 손잡고 같이 하자 라고 해갖고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좀 이따 이제 먼저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좀 아주 모두 볼 수 있도록 저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둘이 그랬으니까 한 건당 50이니까 머리끈이 잡을 거니까 또 50, 50 이렇게 안 주고 그입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를 했대요. 근데 누구죠? D를. 대여했다 포상금 나와. 양도 되어 들어갑니다. 무거운 양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아주 친절하게 공동이라고 알려주네요. 저기 갑하고 을이. 그리고 D를. 근데 보실까요? D는 기소유예, 잠시 보류를 좀 시켜놨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포상금 나와있나요? 나와요. 그죠? 잠시만 일단 중단시켰지 간대요. 빨간불 때문에 못 가고 파란불 켜지면 자동차 달릴 거고 여긴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자, 그럼 나오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D가 50이니까 그 50을 쪼개주면 어떻게 쪼개준대요? 갑한테 25. 을한테 얼마래요? 25. 자, 갑한테 25, 을한테 25개입니다. 그럼 75, 75, 여기까지는 똑같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계산 안 하면, 그리고 한 1, 2분 안에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빨리 풀면 한 2분. 요건 걸립니다. 시간 좀 잡아먹습니다. 요걸 풀까 말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십니다.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얼른 푸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가장 마지막에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뭐 손 올리세요 해서 이제 나중에 답 보고, 얼른 잽싸게 찍어도 괜찮습니다. 뭐 올리라고 눈 감는다고 해서 감으시면 안 됩니다. 막 봐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누구? 일을. 네, 볼 수 있게 일을, 을이 신관 이후에 9시 문 열자마자 누가 그냥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번호표 1번을 뽑았냐고 아주 그냥 그림도 생각나실 겁니다. 이후에 갑. 네, 저놈 갑은 오후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이제 왔습니다. 꼬물꼬물 거리다가 하필이면 같은 날 왔대요. 여기입니다. 그럼 쪼개주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이 50, 50을 주나 여기입니다. 2를 신고했고 이제 여기를 봐야 됩니다. 네, 뭐 그냥 당연하네요. 2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입니다. 공소 제기했다. 가장 확실하게 나오겠다입니다. 그러면 여긴 누가 봤는데요? 의리 신고한 이후에 갑도. 그럼 누구라고요? 쪼개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몰아준다고 했습니다. 1번 타자 누구? 을한테. 그럼 을. 그럼 여기는 을만 50개입니다. 아까 75, 75. 자, 을한테 50을 보태겠네요. 자, 그럼 몇 번이래요? 3번처럼. 3번처럼, 자, 을이 125입니다. 갑은 75고, 75, 75 똑같았다가 을한테만 50 보태니까, 얼마라고요? 을은 125. 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 27회 때 마지막에 나왔던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것들 쭉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금쟁이. 자, 금쟁이가 계속 좋은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바로 이제 25번. 자, 25번.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꼭 한 5년 번 이렇게 풀어보면 좀 한 5년 안에 좋은 문제 여기도 몇 개가 그냥 딱 겹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한두 개만 정말 잘 풀어놓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거의 뭐 지가 어렵게 나봐야 저걸 안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 금쟁이가 이제 금쟁이 보시면 이제 바로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금쟁이. 그거 계속 안 풀어봤는데 금쟁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5페이지에서 이제 금쟁이 7개. 자, 7개 정말 몇 년. 작년도 시험 문제는 이제 그건 안 풀어볼 건데 무슨 건축자재. 건축자재를 매매를 업으로다 벽돌 열심히 사보세요. 돈 되나.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 자, 그 건물을 얘기하기 싫어하고 무슨 건축자재.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금쟁이 하지 말아라. 자, 1번부터 4번까지 1학년 1반. 저 옆에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감으로 정말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 안 들어갈 겁니다. 3학년 3반, 1학년 1반. 요것만 갖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계속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중개하려니까 중개는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사고 팔고 한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금쟁이 매매업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업되면 매매할 거야. 아주 밥 먹듯이 갖고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매한다. 1학년 반으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이제 옆에 볼까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교환업.
그리고 자, 임대업은 금쟁이다입니다. 아니다. 아니랍니다. 매매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쟁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 교환업하고 임대업은 안 들어가. 매매업만, 그 매매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다. 요 아니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칠합니다. 매매외는 없더라. 주시 됩니다. 바꾸기 거의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건물 가지고 있을 때 세는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럽니다. 그것도 못 놓게 하게 되면 내 집은 다 비워놓으라고, 나는 건물도 못 산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임대업은 괜찮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무등록. 자, 시중에 정말 무등록이 많습니다. 그 무등록을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자, 주고받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옆에 보실까요? 무등록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알면서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거나 아주 사이 엄청 좋네, 주고받고 그리고 명의를 이용토록 이제 명의 써봐라, 내 명의 써봐라 이랬을 때가 금쟁이 들어갑니다. 네, 자, 주의 보실까요? 모르면, 무등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는 경우는 금쟁이다 합니다. 아니다.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험장 가면 몰라도 금쟁이다. 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문제 안 삼습니다. 알면서도 중개 의뢰 받았을 때, 몰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변명은 절대 안 통할 거고, 뻔히 알면서 아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을 해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수. 자,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나 어쩔 수 없어. 월세 내야 되니까 좀 초과해서 받자. 그리고 중개 의뢰인, 저것이 진실을 얘기하면 절대 안 살 거예요. 거짓말을 갖고 좀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를 크게 입히면 오히려 중개 보수 80만 원이 8천도 됩니다.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합의가 됐건 사례가 됐건, 그리고 이렇게 수표가 부도 처리됐을 때 이런 거 거의 안 내고요. 그리고 반환을 해도 뭐에 들어간다?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지 마라. 저 부도 처리는 정말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중개보수도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 초과한 액면 수표를 받았다고 금쟁이로 보낸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옵니다. 권리금도 그렇지만 겸업은 중개보수가 적용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컨설팅, 관리된, 분양된 금쟁이 자체가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상담만 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자, 이런 거니까 보수가 적용 안 돼. 보수가 적용 안 되면 금쟁이 자체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아서 금쟁이가 아니다. 거기다 꼭 한번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주 내. 자주 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습니다. 매도 후의 가액을 숨긴 채. 자, 비싼 가격으로 사고 팔거나, 그리고 두 배로 팔아주겠다 합니다.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못 팔아주면 금쟁이. 그리고 세 번째,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뭐 수립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뻔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 샀을 건데, 소송 진행 중.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기출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자,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정서를 뭐라 했을 때? 중개에 내가 안 샀을 때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청약 저축 등의 바로 입주권, 그거 중개했을 때, 매매했을 때가 금쟁이. 근데 주의 보실까요? 저기 이제 중개대상모에서도 나왔는데 분양권, 자, 분양권 중개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정서 아니다. 자, 분양권은 입주권하고 달라서 정서 X, 동호수 지정받은 거니까 건물, 이 건물은 여기는 아닙니다. 중개했을 때는 괜찮은 거입니다. 증서 X, 증서에 안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주의 보실까요? 그럼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을 포함을 할까요? 직접 거래 상대방이. 아니면 제외를 할까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입니다. 수임인 들어갑니다. 위임인. 결국에는 본인하고 거래한 거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보실까요? 다른 개업 공사를 통했거나 일방 대리였을 때에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나올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주의, 요거 기입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역시 뭐 작년도에 나왔지만 몇 년 나와. 자, 먼저 두
투기 조장, 탈세 조장인데 전면착이 없어도 탈세나 투기 조장은 금쟁이다입니다. 금쟁이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익이 없어도 오히려 아마 손해가 나도 그냥 금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모두 금쟁이다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옆에 이제 97페이지가 25번. 자, 25번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금쟁이가 쭉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괜찮았다. 한 5년분에서 제일 괜찮은 문제가 25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금쟁이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긴 27회 때 작년대는 그냥 서술형으로 나왔고 올해는 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업번을 볼까요?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기업번이 꼭 애매합니다. 중개인을 대리하여, 자, 중개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그럼 일방대리인가 쌍방대리인가를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의 타인에게 중개사물을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쌍방대리가 아니라 일방대리. 중개의뢰 대리했고 그리고 그냥 여기 임대만 했으니까 또 대리권을 수요받아서 아예 임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만 했다는 겁니다. 자, 중개를 한 사람 대리해서 일방대리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뭐 매도인을 대리하고 매수인을 대리하고 한 사람 대리는 괜찮다? 괜찮아요. 대신에 공정하게 해라 라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임대한 거 아무 문제 없네. 자, 기업번이 금쟁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기업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1번 보니까 기억 갑자기 있지, 3번도 기억이지, 4번도 기억이지. 왜 이렇게 기억이 많대? 기억이 답인가 봐. 근데 그런 순간 이제 여기는 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까지 적용했는지 아주 우리를 꼭 답을 제대로 골랐는데 또 흔들어 놓습니다. 괜히 여기서 또 흔들으셔가지고 1번, 3번, 4번 쪽에 눈길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놈들 아주 쳐다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쳐다보는 순간 이제 답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2번하고 5번이 벌써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와요. 나 님번이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근데 디귿번, 닐번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번에도 디귿, 닐. 그 다음에 5번에도, 그러니까 가다가 괜히 또 디귿, 니을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완전히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세요. 그입니다. 니은번 하나만 더 봐봐. 그입니다. 요거 겸업, 여기 이제 보셔야 됩니다. 니은번 상업용 저기 초과 때문에 한 잽싸기. 요거 금쟁이요. 답은 5번이요. 그러면 그건 또 답이 아니요. 그럴 겁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기업번 니은번에다가 아예 일단 미끼를 다 깔아놨습니다. 요것 때문에 니들 다 틀릴 거예요. 그럴 얘기입니다. 아, 님보 볼까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이 뭐냐고 입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이제 올해 또 관리대행 나오려나, 임대관리 나오려나, 분양을 대행하고요. 법정에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를 얼른 여거 금쟁이라고 해라 하면서 답 5번 골라라, 이러고 있습니다.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요거 금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대행은 중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겸업은 0.9% 란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초과해도 괜찮아. 그냥 받고 싶으면 알아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했다. 0.9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뭐 2억이라도 500, 1000만 원 준대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분양대행은 금액이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니은번, 금쟁이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번, 니은번, 나란히 둘 다 금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5번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번 들어가는 1번, 3번, 4번 틀렸고, 자, 5번도 니은번 들어갔고, 그리고 디귿번, 니은번 아예 의미 없고, 그거 한번 디귿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이 소유권자로부터 그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요받은 대리인과, 아까 대리인 수임이 대리인과 중개도 상물 누가 안 거치고 옆집도 안 거치고 그냥 직접 거래했다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아예 사왔다는 겁니다. 자, 금쟁이도 아니다. 금쟁이다. 중개구리니까 직접 거래, 수익권자하고 직접 거래, 대리인도 다 들어갑니다. 자, 디귿번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 니은번은 그냥 중개대상만 하나 뗐네. 건축물의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자, 건축물이 중개대상물. 거기서 하나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토지가 될 거, 임목이 될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될 거, 매매를 오부로 하면은 중개대상물이니까 금쟁이 들어가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디귿번, 1번은 정답. 자, 2번이 바로 정답.
라고 보셔야 됩니다. 용지가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겁니다. 기업번, 니은번, 이런 금쟁이가 아니다. 또 얼마든지 또 응용해서 또 나온다. 주는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은 이제 28번에 그냥 부동산 거리신 거 저것도 엄청 쉬웠고. 한번 그래도 나중에 한번 꼭 풀어보시고 저렇게 부동산 거리신 거는 틀린 거 해서 좀 간단하게 하나는 그냥 서비스를 주고 그리고 하나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조금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주택입니다. 자, 좀 풀어봤는데 101페이지에서 31번 이런 31번 아마 이제 우리 중개 여기서 이제 공인사 법령에서 저 상가고 주택 자, 뒤에도 이제 주택이 하나 나오는데 정말 상가고 주택 중에서 제일 아마 시험 문제가 제일 여기 정말 아주 제일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문제는 정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때도 약간 비슷하게 나왔지만 한번 보셔야 됩니다. 31번 보실까요? 그리고 자 먼저 보시면 개업 공인조사 금액을 잘 계산해볼까요? 보증금 얼마? 5천. 그리고 자 월 차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개보수처럼 저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적용 금액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0만 억 얼마래요? 그렇죠? 1억. 100만 원은 1억이 됩니다. 그럼 1억에다가 환산금에 1억에다가 보증금을 보태 보니까 얼마래요? 1억 5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자, 지금은 이제 올해는 저 적용 금액이 또 올라가서 막 6억 1000 됐지. 5억 됐지. 그래서 아마 저건 안 입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얼마래? 서울 얼마래? 부산도 갑자기 두 번째로 들어갔네.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보건네 그입니다. 다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옳은 거. 자, 이런 제목으로 아마 이제 저 금액만 바꿔서 올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내용은 이제 아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놨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1번. 자,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지금 상가입니다. 전체. 근데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뭔 소리 안 돼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어디 가면 욕하고 그죠? 짧게 뭐 살고 나가라고 하면 욕해라. 거기 가면 2년 있어도 상가가 어떻게 또 2년밖에 안 되는데요.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아주 그냥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왔고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는 장사해먹고 빼먹고 나가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2년이래요. 2년이라 5년. 야, 이건 너무 엉뚱했습니다. 주택에서 최단 기간 2년이지 문 여기가 2년 계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자, 2년이 아니라 5년. 자, 이건 너무 엉뚱해서 저건 금방 보이고만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요걸 잘 보실까요? 자, 2번. 아, 요거 이제 금액을 또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금액 이제 제가 수정해 놨네요. 자, 옛날에는 9%가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달라졌어.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분명히 낼 건데요. 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자, 1년 지나면 인정되잖아요. 근데 9만원까지만 저기 지금 월 차임에 얼마라고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때는 아마 10만원이라고 했을 겁니다. 9%를 넘어서 자, 바로 이제 월 차임 100만원이라가 얼마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5%. 자, 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가 올해부터 이제 5%가 됐습니다. 1월 2018년 1월 26일 갑자기 5%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수정할 겁니다. 아마 수정 저번주에 해봤는데 5%. 자, 그러면 100만원에다가 5%로 얼마래요? 5만원. 5만원. 그러니까 주택도 5%, 상가도 5%. 이제 5%로 같아졌습니다. 이거 아주 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할 겁니다. 그냥 지문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저렇게 나오든지 분명히 나와요. 적용금액 그리고 여기 이제 5% 줄어든 거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바뀌었다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강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또 응용했네. 그러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저기 지금 연체액 월 차임이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요거 지금 뭐게 상가기 주택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상가인데 갑자기 여기쯤 오면 내가 지금 주택본데 상가본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200만원에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그죠? 3기 상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깜빡하시면 내가 지금 주택보나 맞아. 그러면 이제 틀려게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상가니까 세 번. 그러면 100만원에다가 얼마를 금액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자, 금액으로 게입니다. 그럼 얼마?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 번씩 갚으면
세 번이라고 해도 300이 안 된 경우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번 연험도 X 지금 상가 보세요. 상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볼까요? 상가 건물이 서울에 있었을 경우에 그 건물에 경매시 임대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저 금액만 봐도 지금 이제 현재 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자, 얼마입니까? 자, 1억? 1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1억 5천. 저기 지방도 1억 5천이면은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대학력? 2조 5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올해 같으면 이제 1억, 6억. 6억 1천만 원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만 경매가 됐을 때 나아가. 라고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지를 하냐 여기입니다. 자, 네 번째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자,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5번을 볼까요? 이건 부단이구만요. 그럼 저기 갱신 요구도 인정 안 된다. 8개 중에 하나 나왔을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자, 일부도 괜찮습니다. 자,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무단전대 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정말 1번, 2번, 3번, 4번까지 괜히 고민했네.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심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꼭 저렇게 정답은 뒤쪽에. 그러니까 꼭 배치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다가 쫙 깔아놓고 아주 물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X입니다. 다 X고 5번.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뒤에 이제 여기에 또 좋은 게 33번. 그리고 저 뭐 묘지 문제 같은 거 이제 저런 것들 이제 한번 나중에 볼 건데 바로 33번 요거 아주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또 주택, 그러니까 우리 20세대 때 제일 괜찮았습니다. 나란히 상가하고 주택이 예전에 패턴하고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약간은 비슷했습니다. 조시됩니다. 먼저 33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주택입니다. 아까는 상가였었고 여기도 금액 주죠. 그러니까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금액 주고 올해는 꼭 그렇게 줄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은 얼마든지 적은 아무 적이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아주 독특하니까 세종시도 이제 기타 지역 아니요 대전 옆에 있더니 대전 옆으로 왔더만 세 번째로 왔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일단 부산하고 세종시가 좀 관건이 될 겁니다. 나 먼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주택이 임대차를 중개를 했다. 자, 1억 2천이면 지금 현재가 최고 선별지금이 1억이요. 그리고 3,400여 최고 선별제 적용될까 안 될까. 그리고 주택은 아예 뭐 10억이요 수백억이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적용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최고 선별제는 있어 됩니다. 1억하고 제일 아래 5천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고요. 근데 임차인의 설명 내용이 다 옳은 것은 뭐냐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날짜 없으면 줄 서서 기다릴 건데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실무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안 될까요? 주택의 경매시 후순위 내가 빠르다 그럼 뭘 들이대야 될까요?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근데 받지 않더라도 현재 받는데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너무 뻔한 소리입니다. 저걸 어떻게 받아? 실무 가서 아주 엉뚱한 소리죠. 최우선 변제면 몰라. 그래도 확정일자가 있어야 그 확정일자 갖고 내가 빠르다 라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제끼고 뭐 아예 물권자도 자제끼입니다. 얘가 물권화 됐으니까 확정일자가 있어야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 이런 소리 해놓으면 좀 아주 큰일 날 겁니다. 조심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자, 2번 이렇게 꼭 대구를 이렇게 하나 콕 찍어갖고 대구를 그때 이시했습니다. 그래서 2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였으니까요.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는 근데 저기 금액 좀 보세요. 자그마치 1억 2천이구만. 지금 현재도 서울이라고 해도 저 1억 2천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억, 그 다음에 8천, 그 다음에 6천, 그 다음에 5천, 요거였습니다. 고금액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제가 딱 반토막이면 되거든요. 얼마? 6천. 야, 6천 정도 됐을 때 얼마를요? 2천.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과밀도 아니지. 세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의 시대입니다. 한번 이제 여기는 대구 광역시 못 받아 주의 시대입니다. 자, 2천만 원에 서울도 안 되겠구만. 뭔 여긴 대구가 저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 잘못 설명하지. 최우선 변제 잘못 설명하지. 실무감은 사고나 치게 생겼구만.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다세대는 주택이 무슨 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아니면 단독주택일까요? 다세대. 저기다 이제 다가구도 내보겠죠.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전입신고 시 집원만. 근데 다세대가 집원만 그려놨네요. 쟤는 그러면 단독주택인가? 그입니다.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데요.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세대가 공동주택인데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대요. 말이 안 된다. 그죠? 여기는 동호수 기재를 해야 여기는 대항력을 받습니다. 그럼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는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그건 맞았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가구는 맞아, 단독주택은 맞아,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절대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명 이상의 수급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주인한테 꼭 맞춰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안 맞았고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문장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대항력을 갖춘, 전입신고했고 거주를 하고 있고, 자,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했대요. 처음에는 1억 증액해서 이제 2천만 원 더 증액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의 기회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낙찰받은 소유권자한테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답은 좀 쉽게 나왔죠. 맞죠? 그입니다. 증액한 금액. 그러니까 그 앞전 금액은 대항을 할 수 있어도 여기는 이미 저 저당권이 빗자루인데 쓸어버린다, 빗자루. 그거 뻔히 알고도 이미 증액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죽을 줄 아는데도 올려줬구만. 그런데도 보고를 해주건 낙오입니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요. 답은 바로 4번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답은 좀 쉽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게 어려우냐고 약 올리면은 아주 환장합니다. 주의하시니까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그리고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리고 그 신고일이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아도 임차인이에요. 근데 여기 이상합니다. 임차인 저당권도 우선한대요. 이 우선한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제 한번 요 문장 보실까요?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일하고 저당권 등기일이 같으면 동순이다. 그렇죠? 저당권 먼저. 주택임자는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날. 오늘 들어와도 다음날. 아주 그냥 귀창 떨어지라고 다음날. 오늘 아니라고. 오늘 전입신고가 들어와도 저당권 있으면 그 저당권한테 쓸려 내려갑니다. 아, 이제 빗자루가 확 쓸어버립니다. 다음날. 항상 다음날. 사업자 등록도 다음날. 전입신고도 언제? 다음날. 다음에다가 잊지 말아라. 요소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34번에 아마 매수 신청 대리 규칙은 저놈 이제 책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문제도 한 문제는 매년 아예 나오고요. 그리고 요 매수 신청 대리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 놈 안 봤으니까 한번 매수 신청 대리 요거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하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경매. 자, 여기서 이제 경매도 이미 좀 봤을 것 같은데 요 경매까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저 순서가 자꾸 나오는데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 경매 신청,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것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통보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여기 배당 요구 종결까지입니다. 종결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될 때 거기서 이제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안 돼. 그리고 자, 물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현황 조사. 감정평가. 자, 이런 건 문장은 묻지 않고요. 그리고 공고해. 근데 요 세 번째부터 이제 바로 문제 물어봅니다. 입찰표 써서 내고 돈을 내야 돼. 정말 저 돈은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금액이라고요? 신고가. 저번 주 한번 마지막에 봤을 때 기일 그리고 기한 그 정도 갖고 정말 심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요즘 최근에 아주 맞들려 갖고 또 계속 냅니다. 그리고 신고가. 여기 신고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자, 그랬었다가 2002년 그 후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최고가 그리고 차순위 그 신고는 결정하고요. 근데 만약에 매수 신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행된다고요? 재매각 말고 새매각. 신고 없다 시옷자. 그리고 발음이 비슷하자 새매각입니다. 새로운 매각.
자, 그러면서 신고가 없으니까 20%, 30% 저감을 적용해서 1억이 8천, 1억이 7천 돼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여기는 깎아줘. 깎아줍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할 때 여기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못 내면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 진행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4일 만에 나오니까 빨랑 가서 받아라. 오늘 낙찰 받으면 다음 주에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는 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고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최저가가 아니요. 얼마래요? 낙찰 저 낙찰 대금 이미 낙찰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담대라고 저 최저 보증금 저가 아까 보셨던 입찰 보증금하고 여기 지금 항고 보증금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입찰 보증금이 한 두 번 내면 항고 보증금은 한 번 정도 내고 꼭 주셔야 됩니다. 돈 내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내라고 항고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잔금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엉뚱한 소리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민법 안 배우셔서요. 법률 규정이라고 하더만 주셔야 됩니다.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빨리 취득해요. 여기입니다. 소유권 행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렇게 취득세 등을 내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인도명령 빨랑 신청해야 됩니다. 저렇게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 아주 명도소송 가시면 아주 팍 쓰러져요. 여기입니다. 몇 년 걸릴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위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32번 보시고 이제 매수 신청들이 이것도 한 문제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꼭 중교부하고 좀 다른 거를 자꾸 내니까요. 보증 설정 언제 안 돼. 그리고 실무교육 누구만 받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학위설명서가 있는데 몇 년이래 한번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이상하게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수는 중요하구만. 자, 먼저 매수 신청대 누구한테 등록 신청한대요? 법원에서 저 법원이죠. 법원 행정처장 말고 지방법원의 장 거기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지방법원의 장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좀 이따가 이제 실무교육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의 행정처장입니다. 요 두 명이 자꾸 헷갈리게 주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 둘 다 나왔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증설정입니다. 보증설정은 중개업처럼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등록통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일까요? 여기는 보증설정이 등록신청 전에 뭔지 알까요? 언제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 시기가 다르니까 여기도 이미 기출문제는 나왔지만 또 나와요. 여기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통보가 없어. 여기는 먼저. 자, 등록 신청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주시고요. 중개업하고는 달라. 정말 중개업하고 다릅니다.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보증 설정 금액 똑같습니다. 거긴 틀리다는 게 주된 사무소 2억. 분사하면서 얼마? 1억. 부칙은 없고 공인중개사는 얼마고? 1억이고 입니다. 그다음에 자, 실무교육 보시가 실무교육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누구요?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꼭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누가 봤는데요? 대표자가 봤는데요? 임원사원 다 봤는데요? 그죠? 여기는 대표자만 왜냐하면 대표자만 경매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항상 매년 있으니까 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만이라고요? 대표자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한다. 이미 시험 문제 있었고요. 그건 어렵지 않고 싸게 사니까.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한다. 5년 보존한다. 매수 신청 중개를 산 걸 말고 여기는 5년 사건 카드하고 여기는 5년입니다. 5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수수료 한번 보시겠는데 권리분석 뭐 말소기증 권리 찾고 죽느냐 사느냐 바로 권리분석 하는 거 얼마? 50. 근데 3개까지가 50입니다. 만약에 3개를 초과를 하면은 한 개당 얼마씩 더 추가라고요? 5만원. 그럼 만약에 5개로 권리분석했다 거기다 얼마라고 쓰실 건가요? 60. 먼저 3개까지가 얼마고 50이고 2개 더 있으니까 250. 자, 그럼 얼마래요? 60. 근데 거기다 무슨 65다 70만원 받는다. 자, 이러면 X 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더블로 그냥 100만원. 그러면 교도소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에서 낙찰 받으면 감정가는 몇 퍼센트래요? 1%래요? 1.5래요? 감정가. 감정가는 시세에 근접해요. 금액이 원래 커요. 1%. 근데 최저라고 했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래요? 1.5%.
1.5입니다. 이건 아직 안 속여봤는데 꼭 속여보려고 아주 바라갈 겁니다. 어떻게요? 감정가의 1.5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 X 주하시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 교통비는 얼마래요? 50만원.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바로 아니죠. 30만원. 여기는 30만원 맞습니다. 근데 딱 엎어지면 코다오. 그럼 이제 못 받습니다. 좀 딱 엎어져 봐야 됩니다. 코다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뭐 택시를 부를 거요, 관광차를 부를 거요. 정말 근거리 게입니다. 뭐 한 5분도 안 걸리면 걸어가면 닿는 적은 못 받아. 하다가 법원 근처에 있으면 아주 손해는 보고구만 주셔야 됩니다. 응? 네? 아, 그 등기비용, 등기부 발급비용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예, 네, 그죠. 따로는 못 받습니다. 그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실비, 중기업의 실비하고 약간 달라. 뭐, 한 번도 안 내보긴 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갑자기 여기도 등록증이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은, 제대는 없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럼 가족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된 등록증만, 중개사무소 등록증 말고 입니다. 거기는 등록취소 할 거, 여기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뜯어내라. 요건 아직 안 내봤는데, 등록취소는 그 등록 취소 사실을 표시하는 게 아니지 영업 못하잖아.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간판 철거가 맞고요.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가 정말 망신입니다. 저 업무 정지 먹었대요 라고 써야 됩니다. 업무 정지 사실을 표시를, 그러니까 중기업에는 그런 거 없는데 여기는 업무 정지 사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요. 영업 못하니까. 그리고 업무 정지는 뭐 한다고요? 업무 정지 사실을, 업무 정지 사실을 표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엉뚱한 소리가 업무 정지에서 간판 뜯어낸다? 그건 아니고 입니다. 자, 중기업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간판 뜯어내면 안 되고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4번까지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인데 옳은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옳은 거.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너무 엉뚱했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업 하고 있는 사람. 중개업 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지, 뭔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을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 하고. 그래야 가능하지.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하면 또 그럴지도 알 겁니다.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요거 잘 보실까요? 누구만 가냐고, 그럼 소속도 가냐고 입니다. 나 먼저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그리고 집행법원에, 그러니까 누구만 교육받냐고, 중개보존을, 여기다 소속이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중개보존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속으로는요? 소속. 아까, 안 돼요. 아까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건 됐는데, 여기는 소속도 안 됩니다. 누구만, 대표자만.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바꿀 겁니다. 이건 너무 엉뚱해갖고 금방 알겠구만. 뭐 중개업도 당연히 매수신, 여기는 중개보장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긴 더 안 되고 갑니다. 소속도 못 가. 대표자만 와. 임원 사원 놓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인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장한테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는 바로 여기 이제 바로 만료 문자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뭐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이 돼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각 길 때만 가능했었지 그 매각 후에 항고 안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도 안 됩니다. 야,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 범위 안 들어가요. 그 7개 있었을 겁니다. 항고 할 수 있다. 그 항고 부분은 우리 매수 신청 대리 범위가 아닙니다. 매각 길 때 돈을 내거나 돈을 찾아오거나 우선 매수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꼭 4번도 약간 어려웠습니다. 한번 정리해놓으시고요. 될 것도 같은데 항고는 안 돼. 그거나 여기는 당사자가든지 변호사가든지 법무사가 해야 됩니다. 4번도 X.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전부된 위임장 맞고요.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4번을 한 번에 제출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는 그 당일에는 모르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는 대리인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당일에는 괜찮아, 당일에는. 근데 그 다음날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 다음날에는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할 겁니다. 그 다음날 갔을 때는 뭐 저 알잖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는 다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웠어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34번.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명심탁하고 조금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28회 때는 조금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명심탁 부분들은 다시 한번 35번 그것도 안 해봤고 이제 오늘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이제 프린트물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